안녕하세요. 바셀레입니다. 오늘은 현대미술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고 큐비즘을 창시한 화가 파블로 피카소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블로 피카소는 1881년 10월 25일 스페인 말라가에서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호세 루이스 브라스코이고 어머니는 마리아 피카소 로페스라는 분입니다. 피카소의 이름이 굉장히 길어서 화면에 적어둘게요. 간단히 파블로 루이스 피카소, 더 간단하게는 파블로 피카소. 피카소의 이름에 루이스라는 이름은 아버지 이름을 땄고 피카소는 어머니 이름을 땄습니다. 그가 태어날 당시 아버지는 지역 박물관 큐레이터 및 미술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피카소를 출산할 때 산통도 많았고 힘들게 태어났습니다. 피카소가 태어나서 숨을 쉬지 않아 주변 사람들은 죽은 줄만 알았답니다. 바로 그때 의사이신 삼촌이 오게 되는데 삼촌이 피카소를 보고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피카소가 태어나서 처음 한 말은 삐스라는 말을 했습니다. 삐스는 스페인어로 연필을 의미합니다. 피카소는 7살 때부터 드로잉과 유화를 배우게 됩니다. 1891년 10살에 아버지가 라코루냐 미술학교 선생님으로 일자리를 얻어서 가족이 그곳에서 4년 동안 지내게 됩니다. 아버지는 자기보다 뛰어난 피카소 그림을 보고 더 이상 그림을 그리지 않았고 피카소가 화가로서 훌륭하게 자라도록 지원을 하게 됩니다. 1895년 피카소의 여동생 로라가 7살 나이로 디프테리아 걸려서 죽게 됩니다. 이 시기에 그렸던 작품은 베르모를 쓴 아저씨, 피카소가 14살에 그린 작품으로 테네브리즘 기법, 명암을 이용하여 베르모를 쓴 아저씨의 삶의 애환과 역경을 잘 표현한 작품입니다. 피카소는 어머니의 초상화도 그리는데 어머니가 고개를 숙이고 잠을 자는 모습을 그렸고 따뜻한 어머니의 너그러운 마음을 밝고 파스텔 톤으로 사용해서 표현했습니다. 얇은 흰옷의 블라우스 질감을 잘 표현한 작품입니다. 피카소 어머니는 포도농장 딸이었습니다. 아버지와 결혼할 때 포도농장이 망해서 가난할 때 아버지와 결혼했고 두 여동생도 데려와 양육했습니다. 키는 작지만 활동적이고 강인한 분이었습니다. 엄격한 아버지와는 달리 언제나 피카소를 응원해주고 희망과 꿈을 주신 분이 어머님이었습니다. 피카소란 이름도 어머님의 이름입니다. 1895년 아버지가 바르셀로나 에스쿠엘라 베아르테스 학교의 미술 선생님이 되어서 가족이 바르셀로나로 이사오게 됩니다. 피카소도 그 학교에 다니게 됩니다. 또래보다 실력이 좋아서 월반을 해서 학교에 다니게 됩니다. 당시 피카소 아버지가 조그마한 집을 하나 더 얻어서 피카소가 그곳에서 편안하고 자유롭게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이 그림은 피카소 가족이 말라가에 놀러 갔을 때 그린 그림입니다. 빼빠 고모 초상화입니다. 얼굴 속에 고모의 연륜과 인생을 느낄 수 있게 잘 묘사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피카소가 친구들이랑 밖에서 나가 놀라고 빨리 그린 작품이라 합니다. 1896년 15살에 바르셀로나 미술대회 첫 영성체란 작품을 출품했는데 입상을 한 작품입니다. 동생 로라가 첫 영성체를 받는 장면을 그렸고 첫 영성체란 가톨릭에서 성체 성사를 받는 일로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의식입니다. 보통 10살 전후로 하며 가톨릭에서 중요한 행사입니다. 성당 안에서 한 소녀가 영성체 의식을 하는데 촛불이 소녀를 비추어 옷을 밝게 강조하고 옷감의 질감도 잘 표현했습니다. 뒤에 서 계신 신부님은 피카소의 아버지가 모델로 한 작품입니다. 그림을 본 사람들은 피카소가 위대한 화가가 될 거라는 것을 알았다 합니다. 다음 그림은 1897년에 발표한 과학과 자비라는 작품인데 마드리드와 말라가에서 미술전에 출품하여 입상받은 작품입니다. 가난하고 음산한 방에 환자가 누워있고 화면 왼쪽으로 의사가 보이고 손등을 잡은 의사의 표정이 소생보다 자기의 역할이 끝난 듯 체념의 표정입니다. 오른쪽 수녀는
환자 아이로 보이는 어린이를 한 손에 안고 다른 손으로 환자에게 물을 주고 있습니다. 아이의 시선도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의사의 과학과 수녀와 아이의 자비를 표현한 작품입니다. 의사는 아버지를 모델로 했고 누워있는 환자는 길에 있는 거린을 데려다가 시페스타를 주고 모델로 했다고 합니다. 1897년 피카소 가족은 피카소를 마드리드 산 페르난도 왕립미술학교에 보내서 그림을 배우게 합니다. 하지만 피카소는 자유롭지 않은 학교에서 적응 못하고 미술관을 다니며 선배들의 그림을 보고 모작을 하면서 배우게 됩니다. 벨라스케스 고야는 피카소의 큰 스승이었고 특히 엘그레코를 존경하고 화풍을 배우게 됩니다. 피카소의 많은 그림은 엘그레코 화법이 녹아 있습니다. 1898년 다시 바르셀로나에 돌아왔고 당시 바르셀로나에서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이 있는데 바르셀로나 보헤미안 그룹이라 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자주 놀러 다니게 됩니다. 이때 친구들이 카사 헤마스 사바라테스입니다. 당시 네 마리 고양이 카페가 1897년에 오픈하고 친구들과 자주 갔던 아지트입니다. 이곳은 피카소가 1900년에 처음으로 개인 전시회 한 곳으로 지금도 식당 겸 카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900년에 꿈에 그리던 파리로 가게 됩니다. 당시에도 물가 비싼 파리는 평범한 외국인 화가에게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작은 집에서 친구들이 모여 살았고 추위와 배고픔 나날이었습니다. 이 당시 피카소는 바르셀로나와 파리를 오가며 작품 활동을 하게 됩니다. 1901년 당시 절친인 카사 헤마스의 죽음은 피카소의 충격이었습니다. 카사 헤마스는 시인이면서 화가였고 바르셀로나에서 태어났습니다. 둘이 같이 파리를 갔는데 거기서 카사 헤마스는 제르망이라는 여자친구를 사귀게 됩니다. 그녀는 카사 헤마스와 피카소의 그림 모델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1901년 2월 17일 당시 피카소는 스페인에 있었고 카사 헤마스는 파리 여자친구 제르망을 만나면서 같이 살자고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거절했고 당일 카사 헤마스는 작별 파티 한다고 친한 친구들을 초대합니다. 마누엘, 마놀로, 제르망. 그곳에서 카사 헤마스는 제르망에게 청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는 거절했고 카사 헤마스는 권총을 꺼내어 제르망에게 발사했습니다. 제르망은 얼른 테이블 밑에 숨어서 화를 면했고 카사 헤마스는 자기 머리에 대고 방해설을 당겨 죽게 됩니다. 피카소가 5월에 파리에 와서 제르망을 자주 만났다고 기록합니다. 그때부터 피카소는 주변에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많이 그렸고 청색을 많이 사용하여 그림을 그려서 피카소의 청색시대나 부릅니다. 훗날 피카소는 청색시대를 물감이 파란색밖에 없어서 파랗게 그렸다고 농담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피카소의 청색시대까지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는 피카소의 장밋빛 시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타 루에고!